이번 티셔츠에서 이런 건 어때라고 물어보면 전 사실 대답하기가 굉장히 곤란합니다. 예, 아직까지 그런 자신감이 없나 봐요. 작업할 때는 사실 제가 모니터를 잘 하지 않는 배우라서 어떻게 찍혀지고 있는지는 잘 모릅니다. 그 선택권은 오로지 감독님에게 다 맡기는 편이거든요. 저에게 이번 티셔츠에서 이런 건 어때라고 물어보면 전 사실 대답하기가 굉장히 곤란합니다. 아직까지 그런 자신감이 없나 봐요. 근데 영화를 보고 나서도 사실은 이렇게까지 찌질했었나 뭐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얘 왜 이랬지 뭐 이런 근데 뭐 캐릭터가 그런 친구니까 어쨌든 그런 상황에 있다 보면은 그런 식으로 배우들이 이렇게 변모하는 것 같습니다. 저도 이번에 거기에 충실하려고 노력했고요. 저도 지금 애교를 부리자면은 이 아이가 참 외롭고 힘들게 나온 아이입니다. 저에게는 둘더군요. 아주 어여쁜 아이고요. 이제 세상에 나온다니까 저한테는 너무 사랑스럽고 정말 곱게는 아닌데 우리 애 예쁘죠? 뭐 이렇게 제가 말하는 성격도 아니고 그래서 그러나 참 사랑하는 아이고 해빙이라는 영화가 관객분들에게는 좀 이런 신선한 그런 심리 스릴러 영화가 될 수 있겠다. 또 하나의 극장가에서 아주 맛있는 메뉴가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.